도대체 언제부터 알았던 거야? 네가 처음 준이 보여줬을 때부터? 왜 아는 척 안 했어? 내가 아는 걸 넌 왜 몰랐니? 어쩔 거야 이제? 내가? 아님 네가 이혼 안 해? 이혼할 거였음. 벌써 아는 척 했지. 아, 언니 거기가 어디라고 문도 안 잠궈. 기자들 카메라 널리고 널렸는데 니까지 것 때문에 나한테 내 결혼에 흠집이 나야 돼? 화가 난 이유가 그거야? 나한테 남편을 뺏겨서 화가 난 게 아니고? 넌 나한테 아무것도 못 뺏어가. 준이 데리고 나가. 스위스에 좋은 학교 많아. 언니가 이혼해. 이혼 안 해 난. 부회장이 언니랑 왜 결혼했는 줄 알아? 뭐? 부회장은 연예인 고진이랑 놀던 때야. 호텔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고진이가 옆에 죽어있더래. 뭐? 마약, 약물 과용. 화인그룹 후계자가 연예인이랑 호텔에서 마약하다 여자가 죽었다. 난리 나지 않았겠어? 언니 그 당시에 이미지 좋았잖아. 성공한 평민, 기부천사, 오한수. 자존심 안 상해? 언니 이용당한 거야. 넌 그런 남자 첩이나 하고 넌 자존심 안 상해? 상해도 참아야지. 나한테 내가 있잖아. 이혼 안 해? 안 해. 평생 첩으로 살아 넌. 네, 서도인입니다. 서 팀장, 얼른 나가서 이사장님 좀 모시세요. 뭐하는 짓이에요? 운전해요 그냥. 혼자 움직이시면 위험합니다. 혼자 있고 싶다고요? 전 지금 없는 겁니다. 혼자 계신 거예요. 서도현 씨. 네. 난 사람을 믿지 않아요. 믿는 것도 능력입니다. 믿어줄 수 있는 능력, 행복할 수 있는 능력, 그런 건 다 귀한 능력이죠. 난 아주 무능한 사람이네요. 사람들은 잘 모르던데. 잘 숨기시니까요. 그날 당신 했던 말들 난 안 믿어요. 난 당신 계속 의심할 거예요. 날 믿게 하려면 증거를 가져와요. 당신 친구가 왜 죽었는지, 범인이 누군지, 나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. 그건 차차 말씀드리죠. 그리고 앞으로는 경호원으로서의 본분만 지키세요. 당연합니다.